옛날엔 정장이 굉장히 딱딱했거든요. 여기 햄버거 그런데...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정장을 입으면 아우 진짜 퇴근할 때 보면 우리 남성분들 되게 지쳐하시잖아요. 어깨가 아파요. 여기 굉장히 네. 소프트해졌어요. 파크랜드의 기술요. 그리고 앞쪽에 아예 싱글 투 버튼의 기본적인 라펠까지 해서 기본적인 사양을 고객님들이 보시는데 자, 지금 주문 굉장히 빠르거든요. 중요한 건 또 이게 겉만 중요한 게 아니죠. 안쪽 보셔야 돼요. 안쪽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정장을 사셔서 정장? 가을 정장? 아닙니다. 오.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정장입니다. 안감이 안쪽에 다 들어가 있고 네. 그 안감마저도 모두 다 자가드 안감이 자가드. 들어가 있고요. 전 너무 놀란 게 파크랜드의 기술력은 안감의 패턴을 잘못 잡으면 이런 데가 트어져요. 입다 보면. 맞아요. 근데 안감까지 모두 다 패턴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패턴을 안 짜고 그냥 안감만 박아 넣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정말 그런 그 경우는 뭐냐면 옷을 오래 입다 보면 네. 안감이 처져요. 그런데 요거는 네. 파크랜드의 기술력으로 안감까지 세팅을 해서 이건 진짜 입어보시면 맞춤 정장 같다는 느낌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맞춤 정장에 대한 걸 포인트를 네. 하나 더 집어드릴게요. 조금 주머니 쪽으로 조금 오시면 네. 여기 스티치가 있습니다. 여기 한땀 한땀의 요 느낌 있죠. 요거는요 정말 고급 사양의 정장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 하실 때 아시겠지만 선루프 뚫어주세요. 그럼 옵션도 올라가잖아요. 네. 이것 또한 정장 맞춤집 가면요 스티치 요거 안감 스티치 해주세요. 그러면 옵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고급스러운 네. 호시 스티치가 안쪽에 다 세팅이 돼서 물론 고급스러움의 그런 느낌도 들이지만 드라이클리닝 해보시면 되게 놀라실 만한 그 탄탄함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페리젠슨의 어떤 대표 네. 옷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정장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파크랜드 기술력이잖아요. 네. 보세요. 아우 너무 가볍게 들고 있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네? 지금 보통 정장들이 되게 무거워서 저희 아버지도 옛날 제가 기억해 보면 퇴근하실 때 되게 이렇게 무겁게 메고 오셨던 제가 기억이 나요. 가로등불 사이로 이렇게 그쵸. 다 걸어오면 뭔가 지쳐 보이고. 지쳐 보이고. 그런데 네. 울 정장이 좋은 건 비싸지만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거.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울 정장을 오늘 두 벌이나 드리는 거고 네. 지금 그레이 컬러 한 벌 보신 거고요. 네이비는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시던 네이비는 그냥 너무 솔리드하니까. 조금 디테일을 살짝 넣었어요. 아주 살짝. 네. 네. 아, 보시면 아 예쁘다. 그러니까 이 네이비의 특징은 뭐냐면 디테일을 아주 약하게 살짝 넣었기 때문에 다른 뭐 스타일링 할 필요 없이 없죠. 수트만으로도 멋을 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울 정장이 지금 선택이 아니라 그레이 컬러도 네이비 컬러도 지금 초반부터 저희 매진 사이즈가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카디건에다 셔츠까지 이 구성을 다 드리는데 우리 카디건에? 실장님께서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레이 컬러 입으셨는데 그레이를 저렇게 젊게도 스타일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가 그레이였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페리젠슨하고 프로모션을 준비하면서 정장 색깔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될까? 그레이하고 네이비예요. 모두 정장 보시면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레이하고 네이비인데 그레이를 어떤 그레이를 뽑을 거냐? 정말 고심 많이 했어요. 여러 원단을 생각했었지만 맞아요. 제가 지금 입었을 때 딱 마음에 드는 요 색깔이 난 딱 좋은 그레이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페리젠슨이 파크랜드 기술력이잖아요. 오래도록 옷을 만들어 보니까 라펠, 단추, 총장 길이. 전 총장 길이 볼 때 편안하게 손을 했을 때 엄지, 요 엄지 첫 마디에 딱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이에요. 정장 맞출 때도 지금 딱 좋아요. 총장 길이 너무 짧아도 웃겨. 이게 짧아봐 얼마 웃긴데 애들 정장 같잖아. 너무 웃긴다니까. 정말 엉덩이 20대 다 보이고. 초반의 네. 정장이에요. 딱 네. 엉덩이 끝선 딱 떨어지게. 이런 느낌이 난 페리젠슨이 가장 기본적인 걸 충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중요한 뭐냐면 보시기에 제가 상당히 핏돼 보이죠 정장이. 네. 허리가 라인이 보시면 살짝 들어가. 다트가 살짝 들어갔잖아요. 허리 쪽에 다트가 살짝 들어갔어요. 그시죠? 여기 이렇게. 근데 이 안에 여유가 있어.